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경금의 순서가 왔네요. 네, 경금입니다. 경금은 가을을 여는 글자이죠. 양력으로는 휴가철이 거의 끝난 달. 8월 초부터 이미 경금의 기운이 시작이 되죠. 보통. 경금이 처음으로 만나는 생기가 바로 갑목인데요. 예, 갑목은 큰 생기라고 그랬어요. 생기.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 그리고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이고요. 이 가을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떨어뜨리죠. 목기운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이 갑목은 토금수목 한번 돌려보시면요. 재성이죠. 그것도 편재입니다. 큰 변화를 뜻해요. 경금 입장에서 갑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큰 변화가 나는데 편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경금이,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이게 축이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경금이라고 하는 큰 칼, 그리고 큰 씨앗이 이 갑목이 들어오면서 얘는 큰 칼이라 그랬잖아요. 갑목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걸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얘가 축인데 편재면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재물이 아니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빚이에요.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는 신용카드다. 그러니까 한도 없는 카드를 쥐어져 봤자 고만고만한 저희들 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게 아니죠.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라니까 이게.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빚. 빚이죠. 미래의 빚이란 말이죠. 어차피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 아니에요. 스쳐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성운이 와도, 이 편재운이 와도, 경금 입장에서 이렇게 갑목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이 갑목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불안정한 재물이에요. 내가 내 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입장이 또될 수가 있고요. 오늘 서론 없이 바로 시작했죠, 지금? 네, 운세형 성 찍고 나서 바로 지금 경금을 찍어야 제가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목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을목은 습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음으로 표시를 했고, 앞에서도 을목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꽃이나 날아가는 새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가 편재였다면, 갑목이. 토금수목화 돌렸을 때 얘는 정재죠. 정재라는 것은 내가 통제가 가능한 재물이에요. 보통 월급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안정적이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돈이에요. 내 돈인 거죠. 경금일간에게 을목운이 오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쉬고 계신 분이 경금일간이다. 물론 이제 조우가 물론 따져줘야 되겠지만 그걸 일단 떠나서 그냥 경금일간이다. 그런데 봄기운이 왔어요. 그럼 취직이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 지인 중에서 이제 경금일간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실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을목이 와서 금전에 대한 긍정적인 운으로 풀렸습니다. 내 돈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반가운 겁니다. 통제 가능한 재물, 즉 나의 운이죠. 나의 재운. 자, 그러면 이제 갑목, 을목 지났고 병화가 오겠죠. 병화는 태양이죠. 앞에 병화편 이미 했는데 한번더 복습을 할게요. 병화는 태양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금을 녹일 수도 있잖아요. 얘는 큰 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까지 따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목화를 가진, 즉 봄이나 여름에 만약에 태어난 경금이다. 그러면 이 병화가 왔을 때는 경금에게는 반가운 거죠. 그런데 가을 겨울에 금수가 센 경금이 이 병화운을 만났다. 그러면 결실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경금도 빛이 들어와야 좋아요. 앞에 병화편 할때 경금 기운이 왔을 때 어떻게 풀이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셔도 되시고, 이걸 이제 조후라고 그래요. 저희가 조후라는 게 뭐냐면, 조후. 계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요. 예, 이제 단어가 슬슬 나오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걸 이제 태어난 달을 봐요. 이걸 달 월자로 쓰죠. 내가 봄에 태어났다. 내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일단은 봄은 목이고, 여름은 화예요. 발산을 하는 기운을 가진 경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을은 금기운이고, 수렴하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한 부분이고, 물을 날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겨울은 수렴하는 거예요. 저희 겨울에 움츠러들고 검정 옷을 입어서 빛을 흡수하죠. 봄과 여름에는 밝은 옷을 주로 입고 흰색 티셔츠라던가, 그래서 발산을 하죠. 이 조우 개념이 이제 들어가요. 당연히 조우는 사주를 볼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오늘의 운세 할때 시간 때문에 조우를 다 떼고 그냥 무식하게 때려 넣는데, 원래는 조우를 함께 봐야 돼요. 예, 경금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인데 어떻게 되나요? 언제 터지나요? 가을, 겨울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얘가 터지죠? 햇빛만 들어오면 적당한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져버려요. 밤송이가 터져버리듯이. 그런데 봄, 여름에는 어때요? 봄, 여름에는 아직 꽃송이가 피어 있죠? 꽃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봄, 여름에 태어난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들어와 봤자 아직 꽃송아리가, 꽃봉오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꽃이 지기 전이니까. 좀더 쉽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가을, 겨울은 꽃이 진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난 거죠. 가을, 겨울에 태어난 경금은. 그러면 이때 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다 추수거지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이 끝난 거예요.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좀 본인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우 개념까지 같이 해서 병화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정화가 당연하겠지만 옵니다. 정화는 촛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촛불 기억나시나요? 정화편에서? 근데 정화는 뜨거운 열기잖아요. 구석구석 들어간단 말이죠. 구석구석. 이글이글이글. 경금은 투박한 돌에서 재련을 목적으로 삼는 금이에요. 정화가 계속 얘를 자극을 하겠죠. 뜨겁게, 은근하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하게 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자극이 돼서 내 모양이 변하죠. 틀이 변합니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은근하게 얘가 이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경금이 쓸모 있게 돼요. 좋은 거죠. 열이 오면 좋습니다. 쓸모 있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화까지 봤고요. 이제 중간에 개입해서 중계를 해주는 토가 또 오죠.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큰 산으로 표현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큰 산. 큰 산에는 뭐 많으면 좋죠. 나무도 있고, 돌도 굴러 다니면 좋고, 사람도 있고, 뭐가 이게 많으면 좋아요. 큰 산일수록. 근데 큰 산에는 일단, 천간에 이 경금하고 이제 무토가 왔을 때는
목기운이 없어야 금의 간섭이, 금이 이제 다른 그 목으로부터 간섭이 없다 그랬어요. 목하고 금은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목극금이라고 해서 금금목. 큰 산에 돌멩이도 굴러다니면 좋아요. 큰 산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천간에 그 간목, 을목 글자만 없으면 좋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섭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토 대운이 온다거나 혹은 뭐 무자년처럼 무토 운이 왔을 때가 좋다는 거죠. 세운으로 왔을 때도 긍정적입니다. 무토가 경금을 도와주러 오는 거기 때문에 토금수목화라고 생각하시면 토는 금을 도우러 오는 운이죠. 그럼 이제 기토가 있어요. 기토. 기토는 논밭이었어요. 논밭인데 밭에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밭에. 경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밭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이때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요. 에메랄드 같은 원석,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이에요. 그리고 토잖아요, 기본적으로. 토가 금을 생해주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금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뭔가 움직일 일들이 생기고, 본인이 서포트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오늘 쭉쭉 나가네요. 앞에 했던 천간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개념이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기운이 끝나면 금수로 넘어가죠. 뭐가 옵니까? 가을 되자마자. 그렇죠. 경금이 드디어 옵니다. 같은 거죠. 같은 큰 칼이 온 거죠. 경금인데 경금이었습니다. 큰 칼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쨍쨍쨍 부딪히죠. 이게 경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 제가 들고 올게요. 이게 또 경금이에요. 똑같이. 챙챙챙챙챙챙 이렇게. 그러면 싸우는 거죠. 파이팅. 대리분. 그리고 쇳소리 계속 나죠. 챙챙챙챙. 아이고, 오타예요. 쇳소리. 뭔가 안 좋은 소문. 대립. 대립은 싸우는 거죠. 예, 그리고 안 좋은 소문. 또 시비라고 하죠. 시비수. 그쵸. 시비운. 이상하게 주변에서 막 태클 들어오고, 간섭 들어오고. 간섭. 태클. 직장인분들께는 특히 좀 그렇겠죠. 이런 운들이. 이렇게 경금인데 경금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다지 반갑진 않다는 거죠. 그럼 내년이 경자년이잖아요. 경자년이면 이제 밑에 지지하고 태어난 달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또 바뀌는 거죠. 본인이 뭐가 많은지를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할때 사주 8글자가 있으면 각각 점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천간이 전부 10점이고요. 여기가 월지가 30점이고, 여기가 10점. 여기는 다 똑같아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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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그러니까 연월 일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일 많아요. 태어난 달 제일 밑에 있는 글자. 그런데 여기는 틀려요. 15점, 15점.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10점이 돼야 돼요. 110점을 하는데 뭐가 많은지를 보세요. 뭐가 많고 뭐가 없고. 그래서 제일 많은 거를 먼저 캐치를 하시고요. 아, 나는 뭐가 많구나. 그러면 이제 사주가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주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오늘도 이제 상담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예약을 잡으신 분이 계신데 본인의 어떤 용신을 또 어디 가서도 들으셨나봐요, 그 단어를. 근데 용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다들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사주 그렇게, 그걸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라고. 가장 많은 걸 보시고, 이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지나갔었던 과거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즉, 나한테 어떤 오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운이 좋았었고, 내가 운이 또 어땠었는지 사주는 본인 거를 판단하실 때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기존 막 저기 서점 가서 책 뒤지다가 용심법만 파고 드시면은 답안 나와요. 자, 경금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렇죠. 신금이 오죠. 신금은 날카롭죠. 맵죠. 경금은 큰 칼이잖아요. 얘가 더 커요. 얘가 대빵이에요. 근데 신금운이 오게 되면요, 경금이 불편해져요. 얘가 큰 칼이라서 싸울 수 있어요. 큰 칼. 근데 얘는 작은 칼. 얘가 대빵이죠. 얘가 얘를 챙챙챙. 또 이렇게 얘가 크다 생각하고 챙 하고 얘가 얘를 박살낼 수 있어요. 이 신금이 뭐예요? 여러분, 겁재죠.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에요. 이렇게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를 경우, 얘가 경금에서만 비견이었고 쇠는 새끼리 모였을 때 별로 안 좋다는 공식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근데 겁재죠. 겁재면은 내 것을 뺏어가는 건데 얘는 뺏어가기 너무 작죠. 경금이 신금을 뺏어가려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가을이 온전치 못하게 좀 소갈이를 할수 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이게 가을의 운이었고, 이제 임수가 이렇게 짜잔 왔습니다. 자, 임수가 왔을 때는 어떤가? 임수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 분인데 큰 물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물로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제 임수가 오게 되면은 금은 되게 기뻐요. 토금 수목화라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수는 금이 생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두부처럼 도토리묵처럼 그런 상태인데, 물이 얘를 씻어준다라는 개념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토금 수목과 돌려봤을 때는 식상이죠. 활동성. 얘는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은 활동성이 돼요.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가 일에 대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도세주옥이라고 그래서 임수가 경금을 씻어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물이 씻어줘서 금이 이게 좀 빛나고 명예로워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식신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뒤에 계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되겠죠. 활동성이 커지니까, 금은 수렴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아니, 꽃이 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추수를 하고, 열매가 맺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발산이 아니라 수렴하는 거니까. 그런데 움직이게 되면은 경금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임수가 오게 되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글자만 또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경자년이면은 밑에 자수가 있잖아요. 자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뭡니까? 계수가 왔습니다. 임수는 경금한테 기쁜 일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뭡니까? 상관입니다. 상관은 경관이라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토금, 수목화 돌려보시면, 화를 얘가 극하죠. 이게 수라고 한다면 식상이니까 관을 극하게 돼요. 관을 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 계수 때문에, 계수는 구석구석 들어가거든요. 성질 자체가 눈하고 비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눈 비예요. 막 내리죠. 이렇게 내려요. 경금 가만히 있는데 눈 오고 비 와요. 그러면 경금은 큰 칼인데, 큰 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슬죠. 녹이 슬게 되면은 경금은 빨리 망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청간 글자들을 경금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또 하루 지나서 신금청간이 다른 청간을 만났을 때 어떤 입장이 또 되는지 영상으로 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특강 있는 거 아시죠? 특강 신청 꼭 해주세요. 예, 저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